개념의 영어를 즐길 수 있는 날씨입니다. 좋은 날씨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심이 축구단은 선한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순위를 살펴보죠. 오늘 1위는 화성FC입니다. 화성FC, A조에는 포천이 조금 유진을 두텁게 끊인 모습입니다. 기적이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은 수비수와 어깨싸움을 이겨내고 골키퍼가 손을 쓸 수 없는 왼쪽 하단으로 이겨냈습니다. 오늘 전반전 때 정말 멋진 골을 보여준 양주시민축구단의 조희룩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희룩 선수 수비에 실수가 나오자마자 그것을 유효 슈팅해서 또 골로 잘 연결했는데요. 굉장히 멋진 골이었는데 어땠나요? 골로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저보다는 네. 선수가 저희 팀 선수들이 다 잘해줘가지고 네. 득점할 수 있는 거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하프타임 때 감독님께서 어떻게 지시했나요? 그냥 다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네. 뭉쳐서 하면은 네. 더 득점 찰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상대팀 천안FC가 굉장히 단단한 수비를 또 뚫기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상대팀 중에 컨트롤하기 힘들었던 선수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잘 생각이 안 나요. 아, 네, 그래요? 그러면 오늘 경기하면서 본인이 좀 보완해야 할 점이나 아니면 좀 잘했던 기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전반전에는 좀 힘이 있어서 하는데 후반전에는 좀 체력이 없어가지고 좀 뒷심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 네. 또 다음 경기가 또 전주시민축구단과의 경기인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저희가 하던 대로 하면은 네.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평소의 실력대로 그대로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멋진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여소연의 아이쿠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양주시민축구단의 홍주용 선수와 함께 제가 축구의 기본기를 배워보겠습니다. 홍주용 선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잘생기셨는데 평소에 미남이란 소리 많이 들으시죠? 네, 처음 들어보는데. 아, 그래요? 네. 네, 제가 오늘도 축구 리포터를 하면서 축구에 네.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좀 네. 배우고 싶었는데 네. 오늘은 어떤 거를 배우면 좋을까요? 가장 기본기를 배우고 싶거든요. 기본기는 인사이드 패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몸 좀 푸는 것도 간단하게 배울 수 있을까요? 네, 네. 몸 일단 지금 바로. 네. 네. 스트레칭. 다리 딱 굴려서 앉아서. 아, 이렇게요? 다리 딱 쳐. 네. 자세 좋으시네요. 네. 저 하고 네. 반대. 반대. 네. 네. 반대 하시고 네. 통결해서 걸려서 왼쪽. 걸려서. 아, 네. 가자. 반대. 반대. 좀 다리를 좀 더 벌리셔야 돼요. 더요? 네. 앞으로. 누워서. 기본 체조.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바로 기본기를 배워야 할 텐데 오늘 어떤 건지 제가 하나도 모르니까 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그 기본기는 패스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패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사이드 숙여서 패스. 아, 숙여서? 발을 고정을 발. 고정을 아, 발을 고정을 하고 아 자세가 이렇게 하고요 숙여서 발 고정해서 네. 어려운데요? 네 어려워서 자기 딱 잘 잡고 패스 잡고 패스 네. 네 일단 이것부터 첫 번째 기본을 네. 보여주고요 네 두 번째 두 번째는 네. 이제 공중으로 차면 인사이드 이렇게 차시는 거예요 네 공중으로 인사이드 슛 아 제가 이렇게요?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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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네. 반대팔도. 반대팔요? 네. 왼발. 아. 한 번만 더 해 볼게요. 아, 자세를 보여 줘야지. 네. 저 자세를 한번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왼발로 여기서. 오! 왼발도 한 번만 받아 주세요. 우와! 선수는 다르네요. 이제 리프팅을 어디 리프팅 어떤 걸 자신 있으세요? 저요 무릎 여기로 받는 거 할 수 있어요. 무릎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 좋아 좋아 좋아. 반대발. 네. 아 제가 왼발이 조금 약한가 봐요. 오른발 잡이. 아. 혹시 오른발. 아. 네 그럼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오른발. 해. 오른발이요? 오른발 잡고 패스. 오. 네. 패스. 아, 네. 잘하신다. 또 한 번만 마지막으로 더 배워볼게요. 네. 아, 진짜. 아, 오. 좋았어요. 아, 동료분들이 굉장히 많이 웃으시네요. 아니, 지금 처음에는 원래 다 아, 그래요? 제가 저는 소질이 있나요, 축구에?
조금 더 배우셔야 돼요. 아, 조금 더 배우세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건 아니죠? 아니 아니요.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 네. 신체 조건이 좋으셔서.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뭐 또 다른 기분? 그러면 저 이제 오늘은 간략하게 제가 기본기를 배워봤으니까 가장 본인이 자신 있는 개인기 한번 시청자들을 위해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개인기요? 네. 리프팅 개인기를 보여드릴게요. 네. 시작해요. 리프하고. 오! 간단하게 이제. 여심을 다 사로잡으시겠는데요, 진짜. 와, 정말 멋있으세요. 네, 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저를 가르쳐 주셨는데 어땠나요? 아직 처음이라서 좀 어색한 부분도 있고요. 네. 기본기 조금만 하면 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능은 있죠? 네, 재능은 있는데요. 좀 더 배우셔야 돼요. 귀엽지 않나요? 네, 좀, 죄송해요. 좀 예뻐 보였어요. 아, 정말요? 네. 앞으로 곡만 들고 다니겠습니다. 네. 아, 오늘 정말 이렇게 재밌게 알려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또 만날 일이 있으면 네. 꼭 다시 한번 제가 는 실력이 향상돼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수연의 아이쿠. 네. 오늘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다음엔 또 제가 어떤 기술을 배워올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실력이 많이 느는 저를 좀 더 예쁘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